씩씩하게 니는 잘할 수 있을 거다. 굿모닝! Hi, how are you? How's the weather in Korea? It's been rainy here, but 오늘도 화이팅! 내가 오늘 아침에 엄마 해준다 그랬는데 엄마 이거 좀 넣으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가기 전에 하루 재밌게 왜 눈물이 나냐? 오늘은 이제 엄마가 가기 전에 좀 반찬이라도 조금 만들어 놓고 갈 테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밥 먹으려고 밥만 해갖고 아니 마지막 갈 때까지 왜 하지 말고 그게 엄마야 엄마니까 해놓고 가지 엄마는 이제 내일부터 가면 비행기에서 14시간 잠자 수도 있고 그럼 더 못 해주고 온 게 저기 생각나지 더 해주고 올 거 하지 말고 일단 이제 씩씩하게 눈은 잘할 수 있을 거다 아이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만 될지도 모르겠다 얼른 밥 먹어 네 나도.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이불 위에 올려주시면 안 돼. 오늘 저녁에 우리 위에서 다 같이 잘 거야. 네. 마지막 날이니까. 다 같이 자. This is the best part. Oh, 아빠 너무 고생했어. 거의 9개월이잖아, 그치?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?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? 엄마 봐. 오늘 온 거였으면 진짜 좋겠다. 오빠는 엄마 나는 먹을까? 지금 가니까 좋네. 엄마 왜 웃어? Please buy the automatic grinder. Don't use the hand grinder. 와. 아이고 저. I think I will miss them a lot. But it's okay. I can do it. 너무 많아, 아빠. 너무 갈 텐데?
어, 조금만. 맛있게 드세요, 아빠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소준이 맛있어? 엄마가 내일 가실 때 달고나를 같이 보낼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편지를 같이 쓰려고요. 그냥 우유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 에스프레소 샷이랑 우유랑 같이 섞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제 예쁜 손편지랑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. 엄마 잘 부탁해요. 나는 삐까뿌를 좋아해. Who likes the play book? 우와 멍멍이다. 서준이, 토순이. 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부엌에만 있어요. 저희 엄마는. 엄마가 차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, 사줘. 나중에. 단단한 게 실감이 안 난다. 그치. 어. 왜 또 올라 그래? 근데 이제 내일 공항 가가지고. 와, 세상에 떠나가라, 그치? 나 그때 시집가고. 어, 미국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울었잖아. 그치, 오빠. I put up my package today. Yay! So I order iron. I've been busy like these days, so I order the iron. Especially when I stand up, like I feel more dizzy. So hopefully it helps. I'll try and we'll see. Yes, we are at airport right now to say bye to grandma and grandpa. Yeah. I will try not to cry. Wait. 애들이랑 오기 저 잘한 것 같아, 오빠. 정신이 없어서. 이게 내 감정을 막 슬프고 막 이런 거를 난 지금부터 울고 있었을랜데 인사해 할머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안녕 빠이빠이 잘가 사랑해 한번 하고 인질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가 너 고생했어 엄마가 고생한 게 아니고 너무 엄마는 행복하고 보람 있었고 너무 좋았어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어서 맛있어서 내가 안쉬었다 간다 고마워 그래 가보라 안녕 얼른 우리가 들어가자 네. 엄마가 할머니 가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, 소아야. 할머니 때문에 가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, 소아야. 가자. 서준이 왜 엄마 보고 웃어? 이 아들아